네, 코치님, 저희가 코치님 늘 이렇게 Q&A 잘 보고 있는데요. 학습적인 것도 물론 코치님 많이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거는 아이 양육하는 거,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더잘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많이 네,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 기계, 스마트폰, 탭, 아니면 게임기 등을 계속 사달라. 그렇죠. 엄마, 나좀 이거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정말 사줘야 되는지, 아니면 사주면 언제쯤 사줘야 되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사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말을 할수 있는 네. 애들인데, 엄마들이 그말 하기 전에 유모차에 있을 때 주죠. 그쵸. 요즘은 유모차에, 거리대, 거치대도 있더라고요. 유모차 거치대. 일단 애들이 유모차에서 뽀로로를 보고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식당에 가면. 예전에 그렇게 애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요즘 식당 이상하게 조용해. 어른들만 떠들어. 봤더니 애들이 하나같이 다 코를 박고 있죠. 네. 그걸 보면서, 이래야 되는가, 이래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몇달 전에 비행기에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수 없이 주더라고요. 틀어졌어요. 틀어줬는데 또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아, 또 볼륨을 또 너무 높이셨구나. 예. 생각보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애기들은 집중하지만 어른들은 약간 소음이잖아요. 이 스마트 기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실제 미국에서도 IT 전문가들이 자기 아이들은 스마트폰 안 준대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일정 연령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너무 단 과일인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먹으면 그 다음에 맛없는 과일은 안 먹어. 너무 재미있는 걸 하면 그 다음에 제일 재미없는 게 교과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음식도, 우리 뷔페 갔을 때, 배를 달래주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자극적인 걸 나중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스마트 기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쓸순 없어요. 문화예요. 시류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이 맛에 길들이면 아이들이 진짜 정식으로 하는 공부는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뇌 문제에서 계속 뇌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한쪽 부분만 너무 발달이 되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인지 능력이라든가 기억 능력이 없어지게 되죠. 자, 쉽게 얘기해서 현정쌤은 지금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인가요?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될걸요? 네. 안 될걸요? 우리 그전에 전화번호 보통 50개 외우지 않았나요? 그쵸. 3, 40개. 저는 어렸으니까 핸드폰이 없던 세대는 좀 어릴 때니까 그 정도? 저는 정말 다 식구들 다 알고 친구들 전화번호 다 아는데, 지금은 전화번호 몰라요. 전 사실 우리 김 감독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냥 찍어요. 감독 이름 뜨면 뜨잖아요. 누르잖아요. 똑같다. 그럼 애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애들도 어릴 때부터 계속 누르기만 한다면 애들의 기억력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게임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영상도 봐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늦추시고요. 만일에 하게 된다면 시간을 정합시다. 하루에 뭐 30분, 뭐 하루에 1시간, 이런 식으로 정하고, 이제 애들이 컸어요. 5학년, 6학년 돼서 게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땐 1시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얘가 편안하게 마음껏 한번 즐기라고. 근데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다음에 큰 화면으로 즐기라고. 왜? 자칫하면 이렇게 구부리면요, 어깨, 그다음에 등, 이런 게다 망가지거든요. 눈, 뭐, 너무 나빠지고요. 저희 그 전문가 선생님 중에서 이그 유아 미디어 전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제 저한테 꿀팁 주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보거나 비행기 안에서 깜깜한데 그 영화 화면을 보는 게 눈에 가장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아예 안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 규칙을 정한다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하나 편하자고 주지는 말자. 현관에 못을 박아놓고 에코백을 하나 준비하시라고. 에코백 거기다가 색종이. 색종이, 크레파스, 작은 종이. 그다음에 퍼즐, 그다음에 칠견놀이, 그런 것들. 스티커 이런 거 넣으면 애가요, 한 시간은 놉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샬롬꼬치 이미의 Q&A였습니다.